공산주의자들의 만행과 반공투쟁의 역사, 그 현장을 가다, 이런 제목으로 PPT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1월 24일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겨들을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인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후세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려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처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 따귀를 내주고는 때려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 먹으려 들어가는 이리 때는 이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동족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쳐올라갈 리야 없지만 그들이 또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중간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목회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적용해서 민족 공조, 남북 화해, 우리 민족끼리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 사악한 독재 정권에 그동안 비료도 갖다 주고 달러와 수많은 민간인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독재 악마 체제를 지금까지 연장해온 사실상 그 책임이 저는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시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방 이후부터의 역사는 그야말로 북한과 관련이 없는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참 사악한 반인륜적인 집단인가 하는 얘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도예요. 1946년 10월이 되었을 때 이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이 대구 10월 폭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시발점은 대구였을 뿐이고 칠곡, 영천, 화원지서, 달성, 그 다음에 외간, 지금은 칠곡, 뭐 다 그 근처겠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상주경찰서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로 이제 자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기를 탈취한 폭도 이 반란 세력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일으킨 엄청난 폭동이 대구 10월 폭동이 되겠습니다. 저는 웬만한 데는 다 뭐 가봤으니까 몇 개만 소개합니다. 달성공원, 바로 이 자리가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기 뭐 자세하게 저기 실어드렸습니다만 경찰 6명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결국은 도끼로 난자해서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게 달성공원 학살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설명을 해주는
게시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장소예요. 외관경찰서. 바로 이 장소가 서장 장석 칸에 눈을 뽑아내고 혀를 잘라내고 전화선으로 몸을 묶어서 외관 시내 한 바퀴 돌고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도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반토막을 내서 참살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장소예요. 여러분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도끼로 우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포들을 얼마나 무참하게 살해했는가. 그 살해들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수도 없이 많은 이런 학살극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당시에 뭐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뭐 도끼도 뭐 당연히 사용을 했고 철창이나 이 죽창 또 뭐 일본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아, 이 장소는 제주 서귀포시의 대정읍에 있는 바로 이도종 목사님 추모비가 되겠습니다. 외손주 되시는 바로 이동해 선생님이에요. 여기는 어딜까요? 순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순천의 중앙사거리 광장이에요. 신한은행 본점이 있는 장소인데 바로 이 장소가 1948년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동안 10대 청소년들 있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총을 쥐어주면서 니들이 인민재판을 하라. 그래서 죄 없는 양민들, 우익 세력들, 기독교인들, 경찰, 군인들 가족들을 여기에 끌고 와가지고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살육이 벌어졌어요. 이 킬링필드입니다. 500여 명을 이 자리에서 죽였어요. 500여 명을. 여기 지역분을 우연히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당시 어린 나이에 이 일대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블럭을 씌운. 보이십니까?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지난번에 갔더니 이게 뭔가 했더니만 세상에나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의로운 무슨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봉기, 항쟁으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수나 순천 일대 전체가 항쟁과 봉기로 다 둔갑을 시킨 거대한 박물관이 되었어요. 심각합니다. 여기에 자라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눈에 밟히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잘못된 역사관과 국가관에 의해서 애들이 예,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자, 벌교라는 곳입니다. 벌교, 부용교, 소화달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지역 주민들 12명에서 15명을 쭈루루 세워놓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예, 무참한 살육이 벌어졌던 장소인데 이 다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밑에 교각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 여기저기에 그 피탄 흔적이 있어요. 총탄의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산맥을 지은 조정래가 여기에다가 예? 무슨 의로운 무슨 봉기인 것처럼 아주 이상하게 둔갑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참 벌교라는 이 마을 전체는 태백산맥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조정래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식당에서 밥도 못 먹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그 보성군의 유로면 자모마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영화? 그 웰컴 투 동막골, 그 동막골에 바로 그 소재가 되었던 마을이 유로면의 그 자모마을입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나오는 그들이 꿈꾸는 해방구의 바로 원조예요. 그래서 폭도 반란군 세력들이 여기에 이틀, 3일 있다가 다시 이 마을을 떠났는데 조정래는 무슨 거짓말이에요? 2년 동안 여기를 머물면서 여기에서 평등한 천국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정래의 인터뷰에 응했던 지역 주민 그 어르신들이요. 나중에 화를 내가지고 저놈이 전부 다 거짓말을 했다고. 1949년이에요. 아직 6.25가 아닙니다. 6.25 발발 1년 전에 여기가 경산, 바로 옆에 경산에 박살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여기 산은 팔공산,
능선의 한 자락에 속한 조그만 마을의 뒷산인데 저기에 있었던 바로 803 공비들에 의해서 49년 11월 29일 밤에 일본도로 무장한 빨치산 세력들이 와서 마을 주민 38명을 참수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16명을 평생 불구자로 만드는 그런 끔찍한 살육이 있었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지금 한 분, 어르신 한 분 살아계세요. 거기 가서 봤더니 이걸 알려주는 50년대에 세워진 비석인데요. 여러분 이게 글씨가 보입니까? 또 한자예요. 해독이 안 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예, 요 학교인데 마을의 아주 조그만 학교인데 바로 여기가 시신들을 이렇게 안치해놨었던 바로 임시, 바로 안치소였어요. 6.25가 이제 발발했습니다. 이제 6.25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딜까요? 개성 지역이죠. 6.25 아마 최초의 학살 사건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시간대로 봤을 때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성역에서 남으로 피난을 가려고 열차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들 북한군이 들이닥쳐가지고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여기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습니다. 당시의 사진이죠. 행주나루 여러분 꼭 가보세요. 여기가 행주나루터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개화산이에요. 한번 날씨 좋은 날 제가 또 여기 상암동 근처에 또 살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직접 한번 찍었습니다. 바로 요 정확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국군 강을 그 건너지 못한 국군들 다섯 명에서 여섯 명씩 묶어서 총살을 한 후에 시신을 한강에다 떠밀었던 바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언젠가 여기에 안내판을 꼭 세워야 되겠죠. 표지석을 세워야 됩니다. 추모비를 세워야 됩니다. 서울대병원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이에요. 당시에 우리 이송희 선생님 지금 94세인데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간호사로 계셨어요. 당시에 북한군이 여기 서울대병원에 부상 치료를 받는 국군들 또 일반 민간인들 할 것 없이 500여 명에서 많게는 한 1000여 명가량 학살하는 현장을 눈으로 보신 분입니다. 서울시청 옆에 이 장소는 대표적인 바로 인민재판 장소가 되겠죠. 3개월 동안 공산치하에 있으면서 서울 시민 9,500여 명이 인민재판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또 하나 학살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충정로역 그 여러분 딱 내리시면 아주 오래돼 보이는 아파트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아주 오래된 아파트 충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인민재판이 벌어졌던 장소고 요 지하 1층은 바로 학살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실 때 여기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도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뭐 뜸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셔서 뭐 이렇게 많이 써붙여놨습니다. 저도 한번 양해를 구하고 살짝 들어가서 지하 1층까지 해서 사진은 찍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뚝섬이 바로 또한 대표적인 바로 인민재판이 벌어졌던 학살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실 때 여기 해변가 따라서 여러분 쭉 올라가시면 몇백 미터 안 됩니다. 저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6.25가 발발했을 때 최초의 침투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론8이라는 부대장이 이끄는 적 1개 연대 2천여 명의 북괴군이 바로 침투했던 장소가 저기 등명해변이 되겠습니다. 등명해변. 시간이 1950년 6월 25일 몇 시예요? 새벽 3시입니다. 3시. 3시에 여기에 2천여 명의 적 1개 연대가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6.25 남침 사적탑이 있어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한번 가봤어요. 6.25 바로 참전용사 정용진 선생님 모시고 1박 2일 동안 한번 탐방을 했었는데 여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여기 근처에서 싸우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적탑의 기념공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1956월 25일 새벽 3시로 되어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거를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옆에 게시판에 설명서가 더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6.25 때 몇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예? 100만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기념사업회에서 예, 공식적으로 예, 발표한 숫자입니다. 100만 명.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장소를 바꿔서 여기는 38선입니다. 여러분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철원군이 보이시죠? 철원은 6.25 직전에는 북한 땅이었어요. 철원에 여러분 꼭 가야 될 장소를 소개합니다. 철원에 뭐 백마고지라든지 노동당사도 있고 뭐 갈 데가 많은데 그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뭐 여러분 뭐 잘 아실 거고. 근데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 이겁니다. 현존하는 바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오리지널 건물이 여러분 대한민국 땅 안에 있다는 사실 아세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쓰였던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바로 급수탑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또 이렇게 다 이건 사무실용으로 썼고 이게 진짜예요. 1탱크, 2탱크, 3탱크 이게 아주 핵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방공인사들 500여 명을 분산해서 250명은 여기에 250명 여기에다가 수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잔혹한 고문을 가하고 또 학살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던 겁니다. 이게 문화재 시설로 등록돼서 다행히 훼손되지 않고 지금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꼭 가봐야 돼요. 여기 여러분 피 타는 적 보이죠? 이 뭐 총 타는 적, 포 타는 적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봐세요. 자, 오른쪽에 여기가 고문실과 취조실을 썼다고 그러는데 안에 제가 직접 찍었어요. 넓더라고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우익 인사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탱크라고 그랬죠. 1탱크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이 사실을 증언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유용수 선생님이에요. 이분의 바로 그 증언이 이 책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17살이었어요. 인민군 징집을 피해 토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끌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락한 미군 비행기 조종사 대위 계급의 미군 조종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도 안 줘, 밥도 안 주는데 한참 며칠 동안 굶기다가 물도 안 주니까 얼마나 이게 목이 탑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미숫가루를 준 거예요. 죽이려고 죽인 거예요. 미숫가루를 한국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입에다 넣으면서 먹었는데 이분은 미숫가루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입에다 확 넣었다가 이게 막혀가 기도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시체를 옆에다가 이제 묻어서 나중에 미국에서 오셔서 시신을 발굴하는 작업에 주한미군과 함께 작업을 했던 분이 유용수 선생님입니다. 언제 한번 꼭 가봐야 될 곳이죠. 이분이 있었던 1탱크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릉에 갔더니 강릉의 그 노암동, 노암동이라는 곳에 바로 방공인사 학살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제가 쭉 찍었어요. 계단으로 한참 올라가야 있습니다. 바로 여기 100여 명을 여기다가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죽였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들 그 죄 없는 양민들을 그 살해하는 장면 저 여러 번 봤는데 여러분 그 이상의 끔찍한 살육이 이때 여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사는 분들이 이게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예, 추모 행사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자, 화제를 돌려서 이분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태극단원입니다. 태극단원. 고양시와 그리고 파주시 그 지역에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우리
여러 청년들, 또 학교 선생님들, 공무원들이 결성한 바로 단체가 태극단입니다. 그래서 적치하에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분들이 반공투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딘지 아시는 분? 일산. 예, 일산에 있는 바로 현충공원입니다. 현충공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1호 반공 유적지로 지정한 곳이 바로 여러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군이 북으로 퇴각하기 직전에 바로 태극단원들을 색출해서 45명을 결국은 이제 잡아냅니다. 너무 참 잔인무도한 방식으로 태극단원들을 여기로 막 끌고 와서 한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누어서 45명의 이 훌륭한 애국자분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적치하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습니다.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삐라살포, 애국인사 구출, 경의선 철로 절단, 낙동강으로 내려가는 적 보급선 아닙니까? 이 경의선? 경의선 철로를 끊어가지고 예, 실제로 철도가 뒤집혀서 전복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를 또 미군들한테 정보를 알려줘서 폭격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한 예, 군수물자가 아니니 며칠 동안 예, 막 불이 막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예, 멀리서도 다 눈에 들어올 정도로 이 화염 불길이 굉장했다고 그러는데 이 학생들이 한 겁니다. 이 청년들이 예, 탄약 수송 열차를 폭파한 거, 정발산 그럼 정발산에 그 일산에 그 병원 있잖아요. 안병원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정발산 전투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미군과 가세해서 한미 합동으로 북한군과 싸워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승리를 거둔 전투가 정발산 전투입니다. 그리고 철원에 가면은 장흥교회라고 있어요. 장흥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 지역이었죠. 46년이면 김일성이가 저놈이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아주 분명하지가 않았던 그 시기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요, 확실히 반공 정신이 투철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장서서 신한 청년회 단체를 조직합니다. 이건 반공 투쟁을 위한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예. 김일성을 타도하자, 형제여 통일을 이루자. 이게 바로 그들의 구호였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되어서 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 대부분 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 원산의 교화소로 끌려가서 전부 다 예, 참 생을 마감하는 참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역사가 바로 철원 장흥교회 신한 청년회 바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요. 이 정신을 이어서 불씨를 살려서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발하고 나서 아니 이분들이요. 대한청년단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요. 이름을 좀 바꿔서. 그래서 이 벌판에서 인민군 정규군 1개 소대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청년부 이 청년들이 적 정규군 1개 소대와 싸워서 적을 17명을 사살한 장소가 여기에요. 여러분 이게 서해 5도 섬 있잖아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이게 한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휴전선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우리나라의 땅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지역이 될 수 없는데. 싸웠기 때문에. 자, 어쩌면 이게 아마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동안 찾고 찾았는데, 드디어 이때 활약했던 어르신을 최근에 만나서 인터뷰를 자세히 하게 했고, 아주 중요한 자료까지 제가 다 입수를 했습니다. 1950년 12월에 황해도 청년들이 월남을 했어요. 어디로? 서해 지역에 한 3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큰 섬이 바로 이제 백령도가 되겠죠. 예. 30여 개의 부대를 이제
조직을 만들어요. 다 합쳐서 월남한 북한 청년들이 몇 명? 4만 명입니다. 자생적인 유격 부대를 결성해요. 이분들이 6.25 내내 유격 투쟁, 반공 투쟁을 하시다가 몇 명이 전사했을 것 같아요? 만 명입니다. 만 명이 전사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적 사살 6만 9천여 명, 양민 구출 30여만 명, 작전은 몇 번? 4,445번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오신 이북 청년들을 중심으로 5816 부대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1,240명이에요. 3년 동안 북의 침투를 계속합니다. 516명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 적 사살 2,7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약했던 바로 그 이북 땅에 보이는 그 양지바른 그곳에다가 이 바로 유격탑, 유격용사 용사 위령탑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은 교동대교가 있어서 교동도는 이제 섬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동도를 한번 가봤어요. 교동도에 대룡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대룡시장. 여기 시장 안에 떡을 이렇게 방앗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떡을 주로 이제 취급하는 바로 이렇게 허름한 요 장소가 그냥 떡 방앗간이 아니라 바로 8240 참전 전후의 본부입니다. 본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 교동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교동도가 가까우니까. 교동도의 참전 전후에 바로 이분들이 다 임원들입니다. 아, 이 어르신이 바로 이 방앗간 주인이신데 저분이 20살 되었을 때 바로 여기에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8240 부대에 여기에 유격대원으로 활약을 하셨는데 공수특전단 훈련도 받으셔서 평양에도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 나오신 분이에요. 그 여러 번 갔는데 마지막은 10명의 대원들이 가서 낙하산을 타고 침투했는데 9명은 다 적탄에 전사를 하시고 혼자서 기적적으로 교동도로 빠져나오셨다고 합니다. 영화 하나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주 4.3 이거 만들고 나서 강화도와 이 교동도 이 8240 부대를 소재로 해서 제가 감독한테 얘기했더니 감독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화 만들면 좋겠다고 우리 한번 만들자고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분들 살아계실 때 인터뷰 해야 되겠죠? 예. 이분들 또 보훈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동도의 충원 전적비예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북 땅입니다. 예. 2km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예. 물이 빠진 날은 그냥 걸어도 갈 수 있는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에 묘가 14개인데 이분들은 예. 북에 들어가서 그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쭈루루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거? 이 앞에 가면 더 처참한데 어떤 놈이 도끼로 찍었더라고요. 예, 최근에 예, 한두 달 전에 누군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찍었어요. 참. 예. 자, 이 어르신 바로 목성균 선생님 8240 부대 참전 전후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북에서 내려오셨느냐 물어봤더니 1949년에 연백 마을에 사셨어요. 연백 평화 아시죠? 그 비옥한 연백 평야지대에 사셨는데 1949년에 6.25가 아닙니다. 1949년에 우익 세력들, 마을에 살고 있는 우익 세력들 500여 명을 집단 학살하는 걸 눈으로 보신 분이에요. 눈으로 직접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선 절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목숨 걸고 탈출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연백 평야. 예, 학살이 일어났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4만 명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부대가 동키부대입니다. 동키부대. 참고로 저희 아버님께서 동키부대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래서 어려서 또 자꾸 동키 얘기하길래 동키가 뭐지? 그러는데 영어로는 당나귀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쓰는 그 무전기가
꼭 당나귀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게 유래가 되어서 동키부대, 동키부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동키부대원들이 원래는 2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6,300여 명까지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부대가 됩니다. 예. 이거는 백령도에 있는 그 당시에 썼던 바로 예,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북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예, 오동골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 어르신들께서 자꾸 오동골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동골이 뭔지 제가 뭐 알 택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두꺼운 바로 이분들의 이 전사 기록과 증언집에 이렇게 다행히 있는 거예요. 그 회장님 집에 있더라고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이거는 어디서도 입수할 수 없는 책이에요. 제가 어렵게 그거를 구해서 제본을 떴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이북 지역에서 특히 전사에 알려지지 않은 이건 굉장히 희귀한 자료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서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골에 바로 동키부대원들이 백호부대 150명 여기에 적진에 침투에 들어가서 적 2개대대를 완전히 섬멸하는 그러한 전과를 올리게 되죠. 그게 바로 오동골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박석산이라고 있는데 예, 제1차 전투, 2차 전투가 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활약을 이분들이 하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 참 또한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중국 영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영화가 들어올 뻔했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화천군의 이 금성지구 전투. 여러분 이거는요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 전투예요. 사실 이거는요 6.25 가장 최후의 바로 마지막 전투거든요. 그 배경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바로 2만 7천여 명의 방공포로를 석방한 것에 대한 보복성 바로 공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중공군 몇 명이 떼거지로 몰려왔는지 아십니까? 25만 명. 25만 명이 여러분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5개 사단, 국군 5개 사단. 어떻게 이겨냅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중국 공산당 사살 숫자만 2만 7천 명. 2만 7천. 우리는 사상자 다 해서 1만 4천여 명.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2만 7천여 명을 사살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전투였는지 알겠죠. 솔직히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전투인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7%가 더 되는 그 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6.25 전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북쪽으로 이렇게 쭉 북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화천 지역 여러분 올라가면 지도를 보세요. 개성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우리가 차지했지? 싸웠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예.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8월 10일 분단을 참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하셨죠. 휴전회담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필요하다면 한국은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한치의 우리 땅도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한 사람의 우리 결의도 공산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파괴할 수는 없다. 자,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66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또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식 통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복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째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뭐다? 자유의 파도다. 파도다. 자유의 파도.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